하여튼 마무리만 잘 지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할 생각 말고 아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챙기시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계속 반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시법은 지적법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지적법도 어려우십니까? 공법하고 유사. 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십니다. 그리고 세법은 국세 지방세 나누어 가지고 국세 지방세 항목 나눈 상태에서 세율 부분만 좀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등기법은 좀 쉽게 나오는 게 있으면 잘 맞추시고 어렵게 나오는 것은 지키고 지적법 위주로 좀 많이 하시는 게 낫긴 낫습니다. 대신 민법이 좀 잘 토대가 돼 있으면 등기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민법 잘 아시죠?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요. 336페이지에 17번부터 함께 반항하십니다. 우선 주택건설용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국민택 규모 50%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건설한 자에게 우선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을 국공유지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국공유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에게 처분 가능한 것은 일반재산이고 처분하는 방법은 공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여기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매 방법으로 매각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 중에 가장 가격 높게 쓴 자에게 공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전두환 대통령 단독택이 공매 방법으로 매각된 거 알고 예 전두환 대통령은 더 이상 기억에 존재하지 않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공매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은 수의 계약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처분과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는데 특별히 국공유지를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다. 이 말은 아파트 단지에 500세대의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25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택 50%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전체 세대 중에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대상은 국민택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50% 이상 그리고 주택 조합이 조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면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공유지를 이러한 주택건설 사업에 공급했다면 목적한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2착. 내가 모르면 다 2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환매,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본 적? 한 장짜리 있습니다. 한 장짜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번은 국공유지 우선 공급과 관련된 공급 대상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체가 국민택 용지로 국민택 추천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 채비지 매각 요구한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 총 면적의 50% 범위 내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대신 여기는 환지 방식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장은 못 되지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라 해놓으시면 채비 중에 50% 이상을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리 개발법 공부하시면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의 준말인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만약 종전에 농경지였다고 하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네모 반듯한 대지를 조성하게 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이 대지를 사후 현물 보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막대한 공사 경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공사 경비를 대체하기 위한 토지를 뭐란다? 재비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재비지라 표현하고 내가 도시발 사업 시행자라면 저 재비지는 상업용지로 매각한다? 주거용지로 매각한다. 상업용지. 만약 주거용지가 평당 천만 원이라고 하면 상업용지는 평당 3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민대 건설 사업하는 자에게 저 재비지 전부를 매각하게 되면 주거용지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이 사람은 이익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리거든요. 저 재비지 중에 최대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국민대 건설 사업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재비지 전부를 매각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리고 얼마까지만 2분의 1, 50%까지만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땅은 다 뭘로 매각하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 바로 우리 세종시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세종시에 아파트 만드는 공간도 있고 상가 만드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지가 비싸다, 주거용지가 비싸다. 상업용지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대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재비지 중에 얼마까지만? 2분의 1, 50%까지만 국민대 건설 사업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알고 받고 잘 모르고 근데 이게 많이 보시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한 장짜리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한 장짜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재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과 기준화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원칙이 감정가격이고 예외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여긴 농경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평당 농지의 가격이 5만 원인데 이곳에 도로나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평당 공사 비용이 7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상하수도관이나 통신설비 이런 다양한 설비 만들고자 한다면 공사 비용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성원가입니다. 그런데 이 조성원가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되게 되면 그 용도지역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면 그 감정평가액이 평당 1,000,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재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가격의 기준은 감정평가 가격 기준을 하고 임대주택 만들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말 나와줘야 됩니다. 감정가격과 조성원가 중에 가격이 저렴한 것은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가 가격 낮다. 그 생각해 주시고 임대주택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성원가 원칙적인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겁니다. 4번 지방공사인 사업체가 국민대 건설을 하기 위해 대지 조성하는 경우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공공이 국민대 건설을 하기 위해 대지 조성하는 때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가인 사업체는 토지 매수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번 맞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국가가 위탁하게 되면 총 보상액의 2%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4%입니다. 그 4%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볼 내용입니다. 공공은 얼마? 2%. 민간은
4%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11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요약지 보십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항으로 용지 확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우선 246페이지부터 봐주십니다. 246페이지 찾으셨죠? 2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용금사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이 모두 완료된 때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추천했습니다.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금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용금사권자는 원칙이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완료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금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5번 찾으셨죠? 사용금사 기간은 며칠?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금사 기간은 15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240페이지 봐주십시오. 240페이지 봐주십니다. 240페이지 찾았습니까? 1번 240페이지의 제5절 주택건설촉진대책이라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니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과 임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국공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전체 주택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자는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택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임차일부터 몇 년? 2년 내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조합택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건설하지 아니한다. 이때 완공이겠습니까? 착공이겠습니까? 착공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순수한 공사기간이 30개월 이상 걸립니다. 집안 공사하고 콘크리트 양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30개월 이상 걸리는데 예전에 부땡 건설에서는 저 공사기간을 8개월로 압축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 잘 됐겠습니까? 물이 줄줄 새겠습니까? 줄줄 셉니다.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공사기간은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생각하시고 2년 만에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2년 내 건설하지 않으면 이 말은 착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착공하지 않는다면 환매,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제비지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방식에 발생합니까? 환지 방식에 나오는 겁니까? 환지 방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국민대 건설사업 하겠다고 요구한 자가 있다면 제비지 총면적의 얼마? 2분의 1까지만 우선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게 되면 양가 3번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하고 임대대 건설하는 경우에만 조성 원가 기준을 할 수 있다. 이 말 보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잠깐 봐주십니다. 우리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주택건설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업체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이내 공사 개시하여야 하고 공사 개시하고자 한다면 착공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 이후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무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체와 관련된 핵심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체는 법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국가 등의 공공과 민간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는데 저 민간에는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존재하고 이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시행과 관련된 자본금 요건을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본금 법인일 때는 3억,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 이들이 시공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두 글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법인은 자본금이 5억, 자산평가액은 5 곱하기 10, 5 곱하기 2 하면 10억. 그리고 이렇게 시공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실적으로서 최근 5년 내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았다고 하면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3년 300과 5년 100이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은 5년 이하게 나오면 얼마? 100. 3년 이하게 나오면 3이니까 300.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1년에 20씩 주택건설 사업했다면 5년에 걸치면 얼마입니까? 100. 5 곱하기 20 하면 100이고 3년 나오면 300. 얘는 주택사업 사채 발행할 때 발행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조합은 절차에 관한 사항과 조합 구성 그리고 조합택 건설과 관련된 업무 세 파트에 걸쳐 내용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2년 연속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업무 범위와 관련되어 아마 대행 쪽을 시험에 내게 되지만 그 대행 말고도 손해상 책임에 관한 사항과 공공택지 사용 제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한 장짜리 다 나옵니다. 절차, 구성, 업무 이 파트를 각각 구분해 정리하시는 게 시험거리인데 예,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사업계획 승인 시에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어떤 요건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기부 체납은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거 보시는 게 일입니다. 하여튼 사업계획도 승인 시험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착공은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모두 완료한 자는 사용금사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사용무사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받은 사용무사권자는 며칠? 15일 내 사용무사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건설 절차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이에 대한 부대사항으로서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여기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사실 수용 사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공유지의 우선 공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채비지입니다. 국공유지와 채비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셨고 이제 수용과 관련된 사항만 함께 보시는데 현재 수용은 국가 등의 공적 사업체가 국민주택 건설하는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요건과 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데 저 재결 신청이라 함은 수용 방식은 사전 현금 보상하는데 그 보상금이 부족하다면 더 달라 요구하는 것을 재결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재결 신청은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저 재결 신청을 1년 안에 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부리십시오. 재결 신청과 관련되어 1년 내에 재결 신청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요건은 뭐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저 이제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실고시 그냥 실이겠습니까? 바늘과 실이겠습니까? 실시 계획이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방식 외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 하게 되는데 저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 사용 대상에 예. 세부 목록 고시하게 되면 그때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언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안 해있죠. 2단계 마지막 단계. 도정법은 사업시행 인가 받는 것이 2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주택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이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서는 수용 사용 국공유지 우선 공급 채비지 있는데 이 중에 국공유지는 국민택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그리고 채비지는 국민택 건설하는 때 우선 매각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채비지 총면적의 얼마? 2분의 1까지만 2분의 1까지만 그렇게 잡아내십니다. 예, 그러면 17번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셨다고 하면 18번을 잠깐 보십니다. 주택법령상 사업체에 의한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가, 지방, 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만 할 수 있다. 공공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입니다. 공지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공지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주택법상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수용 요건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죠. 우리 공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반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보게 되면 토지 수용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주택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재결 신청과 관련되어 주택건설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 말 보면 맞는데 1년 안에 한다. 이 말 보면 무조건 틀립니다. 재결 신청은 보상금 더 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보상금 더 달라 하는 것은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는데 이걸 1년 안에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예, 19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19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바로 338페이지에 주택공급 함께 봐주십니다. 지금 주택법은 적용 범위에서 보통 두 문제 시험에 내고요. 절차에서 두 문제 내고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마다 30세대의 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얘는 팔집이죠. 그 파는 것을 분양이라 표현하는데 그 분양을 법에서는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주택 공급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입주자 모집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주택 공급 시에 사업 주체가 준수해야 되는 것, 사업체가 불법 행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관 하고자 한다면 집에 한 두세 채 이상은 있어야 되죠. 전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별반 차이 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아, 예.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가 됩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은 열심히 왔고 내가 할 때는 잘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부 파트는 딱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다만 우리 10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아마 분양가 상한제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나가시면 됩니다. 대신 나머지 파트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1번 찾았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체가 입주자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 추천 없습니다. 시군 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리설의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승인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선 분양 후 시공 제도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면 그 건축 공정이 20%에서 40%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 정비구역 안에 건물 전부 철거하면 그게 건축 공정이 40%에 이른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는 집안 다지는 공사 끝냈다고 하면 20%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때 입주자 모집하게 되는데 저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저 입주자 모집 대상은 주택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복리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되고 봉설의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의 승인 신고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절차 이런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저 입주자 모집하고 입주 예정자와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계약금 20% 내야 되는데 세종시는 계약금 얼마 내나요? 경험상 10% 냈습니까? 20% 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20%로 그리고 중도금 60% 그리고 사용공사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잔금 형태로 20%를 각각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중도금 60% 대출해준다 이야기 나오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내가 분양권 거래하게 되면 분양권은 지금 10%나 20% 넣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5억짜리라고 하면 5천만 원 계약금 걸고 전매하게 되었을 때 5천만 원이 부동산 중개 목적물이다. 5억이 목적물이다. 5억이 거기다가 피가 한 1억 2억 붙으면 6억 7억이 중개 대상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많이 받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5억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는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 가격 같이 올라갈 거로 생각된다고 하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 세종시 안 계시고 다 어디로 가 계십니까? 아, 대전 유성구 쪽에 북부 쪽에 분양권 거래하러 다 가셨거든요. 자격증만 따고 장롱에 잘 보관하고 계실 겁니까? 개업하실 겁니까? 암만 해도 장롱에 잘 보관할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렇게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주택은 시군 구청장에 뭐하고
승인 받아야 되고 봉인서의 경우는 뭐하고? 신고하고 입주와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번 공공사업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공공은 입주와 모집 승인 신고 대상 아니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3, 4, 5를 묶어놓습니다. 3, 4, 5를 묶어놓습니다. 사업체가 견부주택 건설하는 경우 견부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등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한다. 같은 것 추놓습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만들게 되는 마감 자재 등은 3년 뒤에 입주할 주택과 똑같은 마감 자재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체는 입주와 모집 승인 받으려는 경우 입주와 모집 승인 추천했습니다. 견본특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마감 자재 목표 제출 받은 날부터 제출 받은 날 가로 해놓습니다.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와 열람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출 받은 날이 아니라 사용 검사일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는 요약 보고 하십니다. 우선 248페이지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찾으셨죠?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찾았습니다. 얘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27회 때 29회 나왔기 때문에 내일 나옵니다. 올해는 안 나옵니다. 다만 여기에 사용검사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사용검사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미만 가로 해놓으시고 매도 청구에 관한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실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우리가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는 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뭐다? 사업체. 여기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모델하우스인 견본주택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제한. 그리고 네 번째,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게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돌아 시험에 나오다 보니 어느 정도 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용사 매도 청구는 27회 때와 29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잠깐 이해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주택건설 절차는 사업자 사업계획 승인받고 사용사 받으면 주택건설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사업체가. 그리고 사용검사 이후 해당 주택단지가 멸실될 때까지 발생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소유자가. 그러면 사업체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받고자 주택건설예정제 종전 여러 필지 소유자에게 매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했는데 한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되어 무능력자라고 자신의 법률 행위를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죠.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하면 뭔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능력자로부터 사업체가 땅을 구입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이 무능력자가 자신의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유권 회복하는 게 공사 중에 이루어졌다면 사업체가 해결해야 되지만 공사 다 끝나고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소유자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면 아파트단지의 공동생활은 할 수 없죠. 자기 땅 자기가 뺏어가버리게 되면
대지 지분이 좀 이상해지고 공동생활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소유권 회복한 소유권을 회복한 땅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이어야 한다? 5% 미만이어야 되고 저 회복한 날부터 매도 청구는 몇 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2년 내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때 매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념만 이해하고 마십니다. 어차피 얘는 연속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얘는 이해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올지도 않을 건데 대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5% 미만이란 말과 그리고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송달돼야 된다. 그건 구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제한입니다. 여기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 1번 잠깐 보십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여기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청일 사업계획 승인 청일 추정없습니다.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가로 해놓습니다. 60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주변에 입주 가능일이라고 해놓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은 입주 가능한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며칠?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주택 등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설정한 행위. 2. 해당 주택 등의 전세권 재산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가로 해놓습니다. 그냥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3번 매매 증여 방법으로 처분한 행위. 아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 날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입주 가능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 날은 같은 날입니다. 바로 박스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 이걸 하나 봐줍니다. 여기 저당권 설정 제한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한 5년에 한번 나옵니다. 5년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나와 있으니까 해드립니다. 그냥 취지만 이해하십시오. 어차피 올해 시험에 나게 되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얘 아니면 얘입니다. 요즘 10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건 내고 싶어 한다, 내기 싫어한다. 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출제위원이 누군지 상관없고 그 사람들 마음은 전혀 관심 없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것만 하십시오. 저 두 개 일단 핵심입니다. 여기 저당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하고 난다면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되죠.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저 입주자 모집 승인 받고자 시, 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게 되면 이때 시, 군, 구청장은 그래 입주자 모집 승인해도 돼 이런 허락할 때 이 상태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압류 되어 있으면 우리 세종시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하라고 승인 내주겠습니까? 승인 안 해주겠습니까? 승인해줬다가 입주자 모집하고 나중에 그 대지를 저당권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버리면 또는 매각해버리면 입주 예정자는 예측하지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에 주택건설 대지는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흠결 없는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부터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건설 중인 주택의 대지는 누구 소유이다? 사업체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분양받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자 하는데 그날 아주 바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루 미룰 수 있죠. 그렇게 미루고 미뤘을 때 60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등기할 수 있는데 60하루째가 되게 되면 등기 의무를 태만했다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등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60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현재 건설 중인 대지는 소유자 명의이다, 사업체 명의이다. 사업체 명의입니다. 저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입주 예정자에게 불리한 저당권 등의 담보 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보 물권은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내가 대출받아 집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받아 집을 사게 되면 그 저당권 설정한 것 또는 근저당 설정한 것이 바로 담보 물권인데 이 사업체가 자기 명의 땅을 급히 쓸 돈이 있어서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대지 소유권이 사업체에서 소유자에게 이전되었을 때 저 저당권은 말소된다, 승계된다. 승계됩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제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저당 잡은 물건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자신의 재산권 회수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입주 예정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큰 재산상 피해 안길 수 있죠. 그러한 것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세권, 지상권 등에 여기 지상권 등을 우리는 뭘 한다? 용익물권이라 하고 저 용익물권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사용 수익권을 말합니다.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을 비교하게 되면 우선 되는 권능은 처분권입니까? 사용 수익권입니까? 사용 수익권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소유자 모르게, 입주 예정자 모르게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을 때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소유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자가 사용하는 겁니까? 전세권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받은 분은 입주를 못해버립니다. 입주자의 권리 행사에 지나치게 큰 장애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매매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는데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이것 이중 매매이거든요. 이중 매매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날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며칠까지? 60일까지는 이걸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택 건설하고자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했는데 조합택 건설하고자 하는 대지에 저당권 잡히면 사업 계획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그래서 조합의 경우는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이 일반 사업체 무엇과 같은 날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 입주 가능일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조합원 동의 없이 함부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뭐 봐야 된다? 60일이란 말 봐주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부기 등기 이후 처분 행위에 대한 효력 차시였죠. 부기 등기 후 해당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 물건 설정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고 하는 주택법상의 규정을 알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면 저 사업체는 주택법상의 유정 알고 양도한 것이다, 모르고 한 것이다. 알면 악이고 모르면 선임이냐. 우리 나중에 서울 강남 가보시게 될 일이 있으면 강남 다리 기준으로 이쪽은 서초구이고 이건 이쪽은 강남구이거든요. 여기에 담배꽁초 버리면 이쪽은 5만 원인데 강남에 버리면 10만 원입니다. 조례로 범칙금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우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필지 않고 다 이쪽에 가 계십니다. 그래도 우연찮게 걸리면 따게 내려고 이쪽 다 가 계시거든요. 가끔 이곳에 일본인도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 버리다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인들 하는 이야기가 외국어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범칙금 5만 원짜리 딱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응 판례에 따르게 되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사람,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대한민국 구성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아는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우리 싱가포르 가게 되면 껌 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국민 아니지 않으십니까? 싱가포르 국민 아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면 외국인이건 뭐건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아는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한잔 했다? 그러면 형벌이 강경되고 심지어는 무죄 방면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다? 아, 술 먹고 실수했다고 하면 다 봐줬는데 이런 것도 더 괘씸하지 않습니까? 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 설정 제한 규정을 사업자가 알고 했다고 하면 이 제3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자 할 때 이 권리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기 등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저당 설정 제한과 관련된 주의 규정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저 제3자는 선이다 악이다 알고 한 겁니다. 악의와 악의 사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무효. 선악 관계는? 취소. 선의 선의는? 유효. 그래서 우리 민법에 법률 행위와 관련되어 악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효. 선의 악의 관계라고 하면? 취소. 선의 선의라면? 유효. 그런 사례 문제 보지 않습니까? 공법에서 엉뚱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것 위반하면 뭐로 본다? 무효로 한다. 한 장 넘기시면 공급주에서 교란 금지 규정이 있고 투기 과열치고 있고 253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 공법은 하면 재밌습니다.